안녕하세요. 김풍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신차 발표를 하는데 김풍이 없던데 나와. 나와도 생각하고 계시죠? 아, 사실 저도 이 오프닝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니, 내가 왜? 라고 계속 궁금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좀 전에 이 TBC를 보고 나니까 아, 이래서 저를 불렀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93년도에 제가 이제 중3대였죠. 그때 저도 딱 저 TBC에 나오는 저 아이들처럼 주스를 되게 좋아하고 같이 항상 모이면은 나중에 좀 그런 적 산다, 아버지가.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집.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랬죠. 아, 요번에 튀어나온 거 그랜저 XG 아니야? 어쨌든 그랜저 하면은 성공의 대명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랜저가 꿈의 차였습니다. 물론, 소나타를 타셨지만 말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의문이 더 커지죠. 그랜저, 성공. 뭐, 여기까지는 매치가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김풍이. 웹툰 작가인지, 뭐, 야미 의사인지, 뭐, 방송인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이런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을까? 하실 텐데요. 사실, 그 얼마 전에,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성공을 하나 얻었습니다. 결혼했으니까요. 물론 뭐, 저는 일반적으로 정의된, 뭐, 그런 성공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어디 가서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또 뭐 권력자도 아니죠. 근데 이제 와서 뭐 말씀드리지만, 뭐 성공이라는 이런 주제나, 뭐 이런 거에 강연이나 뭐 토크쇼 같은데, 제가 좀 종종 불러다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아마도 성공이라는 키워드의 의미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찌질의 역사라는 웹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앞에 주변 분들 끝나고요. 반갑습니다. 네. 물론 안 보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대여점이 상당히 많아졌죠. 사실 그 여파가 만화가 선생님들한테 좀 크게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대여를 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출판 시장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만화 시장이 사양 산업으로 이제 좀 추락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만화를 막 시작했거든요.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에 만화를 글로 올리기 시작했죠. 뭐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런 걸 왜 하냐? 그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웹툰이라는 정식 명칭이 생겼고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죠. 저도 물론 뭐 웹툰 작가 1세대로서 페인 가족이라는 만화를 연재하면서 좀 짭짤하게 재미도 봤습니다. 보통 뭐 잘 되기 시작하면은 하는 분을 할 텐데 저는 또 금세 다른 게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그리고 싶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게 사실이죠. 게임이 좋아서 게임회사에도 취직했었고 그리고 영화가 너무 좋아서 엔키노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영화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연기를 해보고 싶어서 극단에 들어갑니다. 연극도 해보고 영화도 출연을 했었죠.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진심으로 그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웹툰이 바로 찌질의 역사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다 보니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뮤지컬도 만들어졌고 지금 드라마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김풍 하면은 떠오르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바로 제가 늘 틈틈이 취미삼아 해왔던 바로 요리. 혼자 자취요리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던 것을 방송에까지 들고 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쿡방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셰프님들을 상대로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아마 뭐 네로라는 셰프님들과 15분 요리 대결에서 자취요리를 들고 나와서 꿀리지 않은 자신 있는 여친 작가는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웹툰이라는 산업이 주목을 받을 줄 알고 만화를 그렸던 것도 아니었고 또 쿡방이 히트칠 거를 예상하고 요리를 했던 것도 아니었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꾸준히 그냥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냐 띠딜이냐 뭐 그거는 그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평가에 연연하면 찌질한 일이겠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뤄내고 가장 중요한 내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자신만의 신념과 만족으로 새로운 성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자동차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공의 이야기를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더 뉴 그랜저를 지금 준비합니다. 다음은 더 뉴 그랜저 상품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일은 현대자동차 대형 1PM 이창우 PM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형 1PM 이창우입니다. 고객 여러분, 앞서 디자인 설명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개발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모델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성공이라는 제품 개발의 방향성이 이 모델에는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구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모델을 제품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러한 고민과 남다른 애착을 갖고 개발한 더 뉴 그랜저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그랜저는 성공의 상징입니다. 과거 성공의 기준이 부와 명예였다면 2020년대를 바라보며 재해석한 성공의 새로운 상징은 크고 작은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의 성공을 정의하는 셀프 딜리버라 생각됩니다. 더 뉴 그랜저는 이러한 새로운 성공을 추구하는 타겟층을 위해 성공의 아이콘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에서 호평받는 현재의 그랜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더 뉴 그랜저에 담겨진 새로운 변화의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미엄 감성을 선도하는 당당한 품격. 두 번째는 고급 세단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주행 감성의 조화. 세 번째에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고급스럽게 담아낸 혁신 순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더 뉴 브랜즈의 품격입니다. 매혹적인 사이드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여유롭고 풍부한 프로포션을 위해 전장 60mm, 휠베이스 40mm를 증대하여 명확한 존재감을 부여했습니다. 레이저 타공 방식으로 구현된 전면부 파라메트릭 듀얼 컨셉의 그릴과 수평으로 세밀하게 이어진 이 리어 LED 콤비램프는 진보된 고급스러움과 새로운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휴양지 고급 호텔에 라운지 있는 듯한 와이드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증대된 휠베이스로 넓어진 실내 공간은 여유로움이 배가 됩니다.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연결돼 통합해 시청, 수평이 강조된 캐릭터 라인과 에어벤트, 플로팅 타입으로 적용된 버튼식 전자제어 전속장 책임과 함께 고급 소재 드립기와 듀얼 디테일의 버튼, 와이드한 앰비언스 라이팅 등은 더 뉴 브랜즈의 여유로움과 감성적 품격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더 뉴 브랜즈의 두 번째 가치인 조화를 바탕으로 완성된 주행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서 팀워크가 중요한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각 성능의 밸런스와 조화가 중요합니다. RNX만 좋은 차, MBX만 좋은 차는 많습니다. 이런 편향된 특성으로는 현대 플래그십 세단을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더 뉴 그랜저는 타겟 공액의 차량과 국내 도로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고급 세단의 진정한 컴포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샤시와 바디 시스템의 개선과 고급스럽고 밸런스 있는 튜닝 패턴을 통해 주행 안정감과 정숙성이 함께 구현되었습니다. 증대된 재원에 안정된 바디 컨트롤 구현을 위해 쇼크쇼크 밸브 및 후드 리바운드 스토퍼 재질과 형상을 변경하고 MBTS 조타 토크 및 기어 및 튜닝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RNX 성능은 유리하지만 MBX 성능이 다소 불리한 19인치 타이어에 공명기 휠을 기본 적용하였고 증대된 재원을 고려하여 해석을 통한 소음 진동 바디 강도나 및 리어글라스 두께 증대 등을 통해 차폐가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샤시와 바디 시스템의 밸런스 있는 튜닝을 통해 더 뉴 그랜저는 RNX와 MBX 성능의 조화로 고급스럽고 컴포트한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에 제공된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포함 총 4종입니다. 새롭게 탑재된 스마트 스티븐 가솔린 2.5와 가솔린 3.4, 3.0 API 하이브리드, 현대 플래그십 세단의 차별화된 엔진 4종이 동시에 출시되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금까지 연비를 우선하여 개발되어 왔습니다. 친환경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면서 펀트 드라이브의 니즈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성능형 18인치 타이어를 통해 친환경에 더한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더 뉴 그랜저의 세 번째 가치는 혁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진화하는 사용자 경험, 커넥티비티 확대 등 더 뉴 그랜저는 이러한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 적용으로 고객을 케어하고 새로운 가치를 경험해드리고자 합니다. 더 뉴 그랜저에는 이전 모델에는 없던 총 10가지의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이 제공됩니다. 국내 당사 최초로 제공된 교차로 대항차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합니다. 또한 안전하차 보조, 전방 차량 위치 보조 시스템도 적용하였습니다. 스마트 키로 전후진 주차와 출차가 가능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출차 시 접근한 차량 및 보행자를 감지하여 제동까지 지원해주는 후방 교차 및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주차 또는 출차 시에도 안전 및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만 가능한 HDA를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전국에 4,767km에 이르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금번 시승 코스에도 포함된 자유로 등 1,856km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추가되어 6,623km 전국 도로에서 HDA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도 무선 업데이트 기술인 OTA를 통해
지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번 더 뉴 그랜저에 새롭게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GUI입니다. 개발진들에게는 악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다양한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악화 테마를 통해 모빌리티 UX를 진화시키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심플한 새로운 메인 화면은 최근 모바일 트렌드와 자동차라는 특별한 공간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여 세련되면서도 편리하게 12.3인치 대화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 서비스와 결합되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카카오 서버 연동된 자연어 음성인식 차량 제어는 기존 ABM 동조뿐만 아니라 윈도우 열고 닫음, 트렁크 열림, 스티어링 휠 열선과 시트 냉난방 제어가 추가되어 AI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어떤 대기실에서도 실내를 쾌적한 공기를 유지해주는 신기술을 더 뉴 그랜저에 선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능동형 공기청정 시스템을 동작시키면 장착된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 실내 공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정화해줍니다. 마이크로 에어 필터를 통해 차량 내 초미세먼지를 99% 정화할 수 있으며 터치식 칼라 유지기는 공기 정화 상태를 직관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부진 시 LED 가이드 조명을 후방 조명에 비춰 보행자와 주변 차량에게 차량의 후진 의도를 알려주는 후진 가이드 램프, 서울대와 협업으로 개발된 스마트 자세 레일 인쇄 시트는 장거리 운전 시 운전석에 장착된 에어셀을 통해 운전 자세 교정 및 척추 이완으로 피로를 경감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더 뉴 그랜저에 담겨진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뉴 그랜저는 현대 자동차를 대표하는 고급 세단으로서 변화하는 타겟층의 가치를 재해석한 품격, 주행 감성의 조화를 통한 공감의 체감,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시승을 통해서 더 뉴 그랜저의 가치를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